2002년도에 엔론이라는 미국 7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1997년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경영진들이 모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직원 2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고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엔론의 대표는 징역 24년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 한국에선 삼성 변호사가 삼성이 5조 이상의 부정회계를 저질렀다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분식회계로 조성한 돈은 뇌물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특검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018년 정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엔론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삼바의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현재 항소심 중이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선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삼성의 잘못보다는 주주나 국민들에 대한 협박성 보도뿐입니다. 조중동이라는 언론의 이뚤어진 시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중동과 재벌들이 모두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대부분의 현상들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한국 경찰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언비어, 불순세력 단속이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을 비방하면 곧바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권력에 기생하여 생존해온 언론과 기득권층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을 조롱하고 얕잡아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외신이 본 조중동의 기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국은 이제 신문사에서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가장 억제되지 않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터집을 잡거나 조롱하다 결국 탄핵의 구실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회입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죠. 당시 탄핵 사유는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 발언 한마디였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솔직한 속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미수범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표결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그래도 아닌 거야, 근데! 왕자!
흑수저 출신의 대통령을 조롱하면서까지 탄핵 투표를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곧이은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찍었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습니다. 정권 쟁취를 위하여 기득권 세력이 내세운 후보 이명박 장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은 비록 도덕성에 험은 있지만 경제는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의 사기 공약 747 경제정책에 국민들이 기만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평균 7% 성장,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삽질에 22조 원, 엉터리 자원 외교에 57조 원을 날려 한국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74 경제정책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3년 안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7년 탄핵 직전 잠재성장률은 2% 후반, 고용률은 66%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거리로 뛰쳐나온 성난 국민들, 당시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광장을 채웁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의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